다음 퀴즈는 12번 Creating Simple Formula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예전에 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지수. 그죠? 익스포넌트이고 순서도 있어요. 이게 수식에 적용되는 순서가 그 전에 equal 기호가 들어가고 a1 plus a2 equal 들어가고 10호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쉘이 아니라 숫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3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이거는 n10이죠. 곱하기 1.05 그리고 r5의 2성 스퀘어. 스퀘어는 이거 뭐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요긴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의 equal 기호가 먼저 들어가고 3의 10성 캐럿 기호죠. 캐럿 기호로 넣고 3을 10성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면은 이렇게 59,049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익스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뭐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동일하니까 그대로 이전에 공부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챌린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그잼플 파일은 이렇게 생긴 게 이그잼플 파일이에요.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참조해서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하나씩 풀어나가시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